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고 왔습니다. 한 주를 다른 일을 하고 작업실에 돌아와 보니 반갑기도 하고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네요. 오늘은 그래서 작업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목은 나의 작업실이고 2에서 3부작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레지던시를 다니면서 매우 좋은 환경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초반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냈던 작업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작업실을 구하는 작가님들께 도움도 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슷하겠지만 대학을 다닐 때는 학생들 여럿이서 사용하는 실기실을 사용했습니다. 자리가 좁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료들과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자리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과는 자리 때문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시간에는 조금 넓게 자리를 확장하거나 서로의 작업 시간을 피해서 작업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은 초보 수준의 그림들이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뒤늦게 그림을 배우고 미대로 전과를 했던지라 임무를 묘사하기 급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어오셨던 강사 선생님들이 대학교 3학년이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부족한 그림 실력을 올리려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대학원에서는 조금 더 넓은 실기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의 작업실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시 풍경과 청자를 접목해서 작업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서 작업실에서 숙식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른 전공 교수님께 지적을 받고 쫓겨나듯 실기실을 빼게 됩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학기라서 어차피 실기실을 나가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작업을 한다고 발악하는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제가 교수님이라도 실기실을 그렇게 사용하면 한마디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겨울철에 작업을 하고 일어났는데 밤새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실기실 문을 열어보니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눈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차하면 이곳에서 고립되어 빠져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삽을 들고 오후 내내 눈을 치우면서 도보를 확보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치니 2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을 구해야 했는데요. 기왕이면 수도권의 작업실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작업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미술 포털 게시판에서 숙식이 가능한 작업실이 있고 작업실 메이트를 한 명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작업실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작업실의 위치는 고양시 외곽의 덕이동이었었는데요. 저는 난생 처음 가는 동네라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작업실의 분위기를 설명하자면 카센터 옆에 달린 허름한 가건물이었습니다. 옆집은 식당이었고요.
사실 작업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타이어가 한가득 쌓여 있고 공간도 어두침침해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일산까지 5시간을 넘게 이동했던지라 그냥 여기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공간은 허름해 보여도 작업할 수 있는 공용 공간과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보증금도 작업실을 먼저 구한 친구가 낸 상태라서 저는 월세와 관리비만 내면 됐죠. 대략 3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학자금 대출을 20만 원씩 상환하고 있던 터라서 고정 비용으로만 5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통신비와 교통비까지 더하면 70만 원 정도였죠. 식비를 포함하게 되면 90만 원 정도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저녁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 정도 거리에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 대화점이 있었었는데요. 면접을 보고 마감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일을 하길 원했지만 주말이 더 바쁜 점포라서 주 5일에서 6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일은 힘들어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계열사가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4대 보험에 최소 시급도 보장해주고 10시가 넘으면 심야수당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을 하니까 10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일이 생기니까 낮 시간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량이 또래의 작가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죠. 밤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체력을 다 쓰고 낮에 몇 시간 동안 끄적거리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미한 성과를 보이더군요. 아시아프에도 참여하게 되고 다음 해에 오재미동 갤러리에서 개인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작업실을 쓰던 동료 작가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쉬운 건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지라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만큼 돌려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 지금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작업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쓰던 가건물 작업실은 겨울철에 굉장히 추워서 난로를 피우고 온열기로 발을 녹여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운 것은 옷을 두껍게 입으면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 문제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꽤나 긴 장마가 왔었는데요. 열흘가량 비가 계속 와서 종이가 늘어지고 작업실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유화 작업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종이로 작업하거나 한국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마철에는 작업을 잠시 접어두고 휴가를 떠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가건물 작업실은 계약이 끝나게 되어서 저는 다른 작업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까운 곳에 작업실 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동 거리도 10km 이내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월 20만 원에 전기세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었죠. 문제는 그곳이 지하 작업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지하고 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짐을 옮겨야 했고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야 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1년도 채 안 돼서 집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도 많고 너무 어두워서 막막했었는데 전등을 밝게 바꾸고 청소를 하니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니까 목이 아프고 숨 쉬는 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습과 제습이 되는 조그만 공기청정기를 구매했었습니다. 지하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만 하더군요. 또 다른 문제로는 지하 작업실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1층과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수급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에 출근해서 운동하고 몸을 씻곤 했습니다. 지하 작업실은 가건물 작업실보다 작업이 잘 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가 짬이 조금 차서 편하게 일을 하고 시간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급도 조금 올랐죠. 그러던 와중에 저는 팟캐스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던 팟캐스트가 김영하 작가의 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팟캐스트를 듣기 전까지는 책이라고는 안 읽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의 에피소드를 5개 정도 듣고 난 뒤에 바로 교보문고에 가서 금각사와 마음사전, 슬픔이 없는 15처, 섬 등을 샀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로 저는 매달 책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량 샀습니다. 제 머리는 정말 스펀지와 같아서 어떤 책을 읽어도 정보와 스토리가 쑥쑥 들어왔습니다. 그 한 해에만 1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삼총사, 총균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종의 기원, 레미제라블 등 유명한 책은 다 구매하고 읽었습니다. 그거로도 부족해서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운영하는 빨간 책방까지 청취하곤 했었는데요.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책을 읽고 샀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책을 읽느라고 작업의 양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20대 중후반에 전시도 많이 하시고 작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작품에 대해 물어보면 작업의 깊이가 너무 얇은 분들도 많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업인지 설명하지도 못하는 작가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젊은 작가님들이 전시와 작업에 집중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독서에 투자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독서를 하면서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소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잠자부부의 변신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을 쓰면서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구상 역시
이 당시에 읽었던 독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작업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저는 1년 반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 작업실을 나오기 전에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계속 다녔고요. 병원에 다녀도 환경이 지하다 보니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다른 작업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미련하죠. 몸이 아프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생각을 하다니. 저는 그래서 제가 있던 단지 내에 있던 미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주변에 비는 작업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며칠 뒤 자리가 하나 비는 곳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제야 저는 지하 작업실을 벗어나게 되었죠. 이 당시에 썼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정든 지하 작업실을 떠난다. 어떻게 여기서 1년 반을 버텼는지 놀랍기만 하다. 이곳은 불을 안 켜면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둠 그 자체다. 여기 있다 보면 바깥 세계와 완벽히 단절됨을 경험하게 된다. 전쟁이 난다 해도 신경도 쓰이지 않을 만큼 빛과 소리를 차단하는 데 탁월하다. 가끔씩 수도배관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괴기적으로 울려 퍼지긴 하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조용하다. 이곳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 이곳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추억들이 생각이 난다. 이곳에서 나는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을 쌓았다. 그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것이 독서라고 단언하기 힘들지만 죽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에드몽 당테스는 이프섬 지하 암굴에서 14년을 갇혀있다 탈출한다. 그는 그곳에서 옆방에 갇혀있는 파리아 신부에게 2년 동안 수학, 물리학, 역사, 서너 나라 언어의 기초와 원칙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프섬을 탈출한 뒤 파리아 신부가 숨겨둔 보물을 얻게 된다. 나는 당테스처럼 14년은 아니지만 지하 작업실에서 당테스가 배웠던 것처럼 독서를 통해 기초적인 고전과 교양서들을 맛을 보았다. 그것 하나만으로 이곳은 내 인생에 있어 기억해야 하는 장소라 여겨진다. 이제 여기를 나간다고 해서 바로 내 앞에 보물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나의 뇌가 보물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한 뇌로 발전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긋지긋한 성면가루와 후두염과 습한 공기, 곰팡이요. 이젠 정말 굿바이.